이어서 화이팅 자세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전국공항노동조합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화이팅 하고 외치겠습니다. 전국공항노동조합 화이팅! 사회자가 공항근로자 복지 확대는 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공항근로자 복지 확대는 김태우!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강서구청장은 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참석자입니다. 엄흥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인주 상임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혼본조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행 중부본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민송 보안본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승 중부본부 김포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형섭 중부본부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유정 중부본부 총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오 중부본부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대영 보안본부 김해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석 보안본부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재 보안본부 제주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경 보안본부 김포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창호 남부본부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민 남부본부 김해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 어떤 상 양해하시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노동자 전국공항노동자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상임대의원님, 사무총장님, 조직국장님, 각급 본부장님, 지부장님, 회장님들 함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소개한 데 보니까 전국에서 16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지금 제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김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현안 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충분히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이 바쁠 때 국민들이 한참 쉴 때 바쁘신 분이고 국민들이 조금 휴식을 즐길 때 제일 힘든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셔서
한편 집어면 국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편안하고 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연휴 기간 자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보감에서 공항을 거칠 때 가끔씩 주변의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 휴일날 나와서 힘드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제도 휴일 국민들이 휴일 때 공항은 더 바쁘겠네요. 그랬더니 더 많이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편 그래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됐습니다. KAC 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에 소속된 근로자 한 2,300여 명이 노조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공항 중에서 인천공항을 빼고 나머지 공항 전체를 다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난 정권에 있었는데 그에 따라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소속만 바뀐 것인지 실제로 처우와 합의사항 이행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견들을 듣고자 오늘 이 간담회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회사가 과도하게 부당한 관여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자회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말씀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우리 강대식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태우 후보가 일 그동안 해왔고 또 이번에 다시 구청장으로 출마한 이 강서구는 김포공항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많은 현안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마 공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강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숙제들을 잘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선동 서울신앙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그 구상찬 김성태 전 의원님이 계신데 김성태 의원님은 여러분들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많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말씀을 듣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민생이냐 정쟁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서구로서는 구청장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맡겨놓았더니 강서의 발전은커녕 정체만 거듭해왔다.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정서가 발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강서 구민들은 말 것도 없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전국 공항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사는 강서구 떵떵한 떵떵거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 가감없이 잘 말씀 전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가람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몇 개 해외 노선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시간보다는 공항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공항들을 해외에 있는 많은 공항들도 우리가 방문해 보지만 또 어느 공항들보다도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또 신속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항에 계시는 우리 노동조합 분들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출범은 하긴 했지만 그저 보여주기식에 그치진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저 출범에 그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에 또 많이 거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만큼 실제로 거주하시는 우리 강서구에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도 도심 내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강서구의 모습이
광주의 외곽 지역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계시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대식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명절 끝자락에 오늘 김태우 후보 캠프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공항을 포함한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30년에 여객 약 1억 2천만 명 이용을 경영 목표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과 또한 지상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또 중추전 역할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아 조직의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적자를 봤던 한국공항공사가 실적이 이제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우리 자회사 모회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시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건의사항 8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전달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나쁜 관례라든지 불합리한 조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또 힘있는 능력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요량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엄홍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4,700여 명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엄홍택 전국공항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공항노동조합위원장 엄홍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바쁜 와중에 저희의 공항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해 주신 또 저희 불러주신 김기현 대표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전에 한번 김태우 후보님께 이 김포 공항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자리가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또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히 저희 노동조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국 공항에 있는 모든 공항 근로자들이 결성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타 노동조합과 좀 틀리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고 저희는 최대한 대화로 모든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자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노동조합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대화로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벽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여기 좀 우리 방문해 주신 또 저희를 만나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희가 모든 또 직군과 모든 근무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회사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지만 좀 관심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항노조 간부 여러분과 노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께서 그 편안함을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당 대표님과 우리 당의 우리 수뇌부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관내에 인포공항이 있고 공항공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경청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과 복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번 선거에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공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는 여러분들도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성사된 것도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 하던 중에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과 악수하고 얘기를 경청하다가 이 간담회를 급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우리 당에서 성의를 보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렇게 잘 듣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이력 중에 청와대 세계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토교통부와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을 제가 세계정권에 걸쳐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뭐 감찰도 하지만은 분석을 하고 조율하고 그런 일도 민정수석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신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고 수시로 앞으로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은 잘 소통하고 잘 경청해서 불편사항이 없게 잘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휴 중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면서 저는 역시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속전속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바로 약속이 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당의 김기현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십니다. 시간을 바로 내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 당의 의지이고 김태우 구청장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우리 김포에 있죠. 우리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신임하는 우리 김태우 강서 총장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애환 노고 잘 헤아리면서 우리 또 국토부와 중앙정부와 함께 또 여기 우리 오신 당 지도부가 함께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함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행사에 가면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비행기인데요.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비행기 꼭 함께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중국공항노동조합연맹 엄영택 위원장님께 부탁한 박지부 위원장 그리고 간부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진작에 좀 알았으면 얼마 전에 대한항공 오피쇼 노조위원장 한국공항 정영섭 위원장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전국보안방제노조의 이상훈 위원장 김포고통 장상수 위원장 이런 우리 강서 노동조합 발전 협의회 이 조직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김태우 후보에게 앞으로 강서구청장이 되면 협력과 협조를 제안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기 함께 하실 정말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여러분들 각별하게 이렇게 여기 우리 지역에는 약 40여 개의 노동조합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직을 이렇게
정책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모회사인 한국보안공사 때로는 또 메이지노조 대안화 뭐 이런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노동조합 발전 차원에서도 강서 노협을 통해서 우리 한국보안노동조합 대비에도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주고 챙기겠다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찬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아까 우리 김가람 젊은 우리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본 강서구가 강주 인근과 다가 말씀하신 것 참 우리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김가람. 여기 강서가요. 민주당 구청장이 16년 하는 동안 완전히 서울의 변두리로 변했습니다. 정말 낙후된 구청이 구죠, 강서구가.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엄홍섭 회장의 그 비롯한 대의원님들, 그 지부장님들, 김포공항을 비롯한 정부공항 노동조합의 그 근로자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오늘 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우리 김기현 최고위원님, 또, 김기현 대표님, 강대식 최고위원님, 여기 오신 것은 김태우 부총장 후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나 강대식 최고위원님이나 혹은 또 당 지도부가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과 당 지도부가 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곳 강서를 구청장 하나 잘 뽑아가지고 서울의 중심으로 바꾸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